60세 토끼띠요. 아,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상문에 영향이 있어요. 지금 그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뭐 하세요? 저 그냥 있어요. 그냥 쉬세요? 네. 한 5년 됐어요. 아, 5년 안 됐나? 한 4년? 나는 이름 왜 바꿨냐 소리밖에 안 나온다 지금. 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 엄청 신중하게 바꿨어요. 이름? 네. 나는 근데 그 말이 나와요. 이름. 근데 요거는 어차피 이름을 바꾸고 나서 3년간은 떼나는 거예요. 그거 알고 가시면 돼. 신중하게 해서 바꾸셨어. 호적도 바꾸신 거예요? 아직은 이제 한 달 아직 안 됐으니까. 이제 은행 쪽만 바꾸면 되는 것 같아요. 다 네. 이제 완료돼 있고, 네. 다 하셨어요? 네. 이름을 3년 정도는 끌고 가시는 거니까 그거 뭐 알고 계시면 돼요. 아, 너무 힘든 일이 아기 때부터 제가 있어가지고 그냥 이름을 바꾸고 싶었어요. 그냥 왠지 뭐 다른 길이 없으니까 현재로는 뭐 제가 이제 뭐 부모님이 계시는 것도 아니고 이 선에서 뭐 딱딱히 더 뭐 나쁠 일이 뭐 얼마나 있겠나 싶어서 이름을 바꿔주면 좀 좋아지려나 해서. 이름을 바꿔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이 이름은 인간의 풍파 없이 그냥 남들한테 좀 보호받고 남자한테 사랑받고 나는 좀 이런 이름으로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것만 원하는 거예요. 따로 지금 현재는 뭐 딱히 뭐 고민은 없는데. 남한테 이제 사랑을 받고 이제 좀 여리여리. 나는 좀 이제 그렇게 보여요. 네. 이름을 그렇게 바꿔. 그래서 바꾸셨나 생각이 네. 들 정도로. 워낙 이제 막 생활이 세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랑하고 작은 애가 이제 둘째가 돌되기 전에 헤어졌으니까 얼마만큼 두 아이를 풍파했게 길렀겠어요 혼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애들이 다 크니까 이제 뭐 워낙 세게 자랐을 거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셌는데. 그래서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딱 그 생각이었어요. 다른 그랬어요? 건 없고. 네. 그랬다 그래. 나오는 말로가 네.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근데 네. 앞으로 지금 뭘 하실 거예요? 아니 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뭐가 궁금하신 거예요? 나한테 뭐 딱 얘기가 지금 안 나와. 이제 저희 이제 아이들이 아직 딱히 그러니까 큰 아이는 잘 어느 정도 잘 된 곳을 다녔었는데 작가 있잖아요. 네이버 작가. 그걸로 지금 다시 직업을 바꿨어요. 네이버 작가? 네. 웹툰 작가 이런 거? 네네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 했던 거는 안 하고 이걸로 해서 자기가 워낙 아기 때부터 글 쓰는 걸 좋아했거든요. 큰아들? 네. 큰아들이 궁금하신 거예요? 아니 그냥 그 아이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최근에 이제 그쪽으로 변경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둘째가 지금 잠깐만요. 큰아들 몇 년생이에요? 90년 잠깐만요. 90년 말띠? 네. 이름 얘기하지 말랬는데 네. 내 성만 물어봤는데 앞으로 2년, 네. 2년 정도 있으면은 무언가가 또 변화가 있어요. 네. 근데 나쁘단 소리는 아니고, 올해도 괜찮고, 내년도 괜찮은데, 그래서 스트레스는 좀 많다고 그래. 엄청 많아요. 스트레스가 많아서 내가 어디 병원에 가서 약은 좀 먹을 수 있어요. 결혼 안 했죠? 네. 35 되면은 뭐, 그때 결혼한 아들한테 네. 남의 물건 받은 거 있으면은 없애라고 하세요. 네. 남의 물건 소리가 나와. 아들은 이런 거 많이 타요. 얼마 전에 피아노 가져왔는데. 피아노? 네. 이걸 왜 가져와? 아들이 가져온 거예요? 네. 글만 쓰니까 자기가 네, 지금 이제 딱 아들 거 딱 넣으니까는. 네. 남의 물건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갖고 왔대? 지금 글만 쓰니까 자기가
이제 다른 거를 하나를 더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너무 피아노야 그게? 네. 전자피아노. 웬만하면 나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건 알고 계셔요. 집중이 안 돼. 이거 집중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집중이 잘 되냐고. 집중 안 된다 그럴 거예요. 그럼 없어야 되나요? 없어야 돼요. 예. 고집 있어가지고. 아니면 이거는 뭐 이따가 뭐 부적이라도 하나 하시든가 해서 방법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나는 일단 안 썼으면 좋겠어. 얘가 딱 가지 말라고 하면, 아니 없애라고 하면 엄마 전 뭐라 갔냐고 물어볼 것 같아. 근데 일단 그거를 물어보세요. 본인 집중이 되냐 안 되냐 두고 보세요. 내 말이 맞나 틀리나. 집중이 더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겪어보라고 하세요. 그렇게. 그러면 그거를 좀 버린다고 하면 안 되니까 어디다 갖다 놔도 될까요? 차라리 그 방에서 치우고 다른 데다 갖다 놓든가. 창고에 넣어놓든가. 아, 우리 집 창고에다 넣어놓고. 뭐 부적을 써서 뭐 붙이든가. 하여튼 요거는 뭐 아들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둘째 아들? 둘째 딸. 둘째 딸? 92년. 92년생? 네. 여기도 성이 장 씨예요? 네. 원숭이? 네. 여기 딸은 뭐예요? 지금 공인중개사 공부하고 있는데 10월 29일 날 있거든요. 아, 시험 본다고? 네. 여기다가 네. 이름을 좀 적어주세요. 되게 집중 잘 된대요. 아, 안 돼가지고 지금 힘들어 해요. 지금 너무 기대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욕심은 많은데 지금 맞아요. 이게 기대치가 몸이 나는 공부가 잘 되냐 소리가 먼저 나오네. 그리고 딸내미 어디 상갓집 갔다 왔죠? 글쎄요. 물어보세요. 딸내미 31살 나한테 들어오기로는 말씀 주시기로는 이 딸 주변에 자살한 사람이 있어. 네? 친구요? 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 내가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분명히 영향을 주는 친구가 있어요. 사람이 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 이거는 저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영향도 있고요. 지금 또 오만 생각이 너무 많아. 집중이 안 돼서. 오만 생각이 많아. 마음은 앞서는데 내가 그만큼 단계적으로 밟고 가야 되는데 그게 막 건너뛰려고 하나 봐. 응? 이게 붙냐 안 붙냐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렇죠. 결론은 뭐 그거죠. 10월 29일 날 시험이라고? 네. 다른 걸 하다가 지금 이걸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얘 되기만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부담이 지금 더 있나 봐요. 공부 안 돼요. 지금. 근데 운이 없진 않아요. 그렇다고.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 운이 없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좀 부족해. 내가 시험에 붙기가. 그 말이 나오네. 내년에는 할 생각 없대요? 내년에 하면 그 주위에 지금 얘가 대기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지금 얘가 32살인가요? 31. 하나예요? 31면은 재수를 8년 했거든요. 아이고. 의대 가려고 재수를 8년 했다가 포기하고 이제 다른 거를 하다가 지금 이제 이거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담이 많은 거죠. 자기가 얼른 일 벌어서 나를 좀 도와줘야 되는데 시험 된다 소리가 운이 부족해서 안 돼. 안 된다. 운이 부족해요. 맞다 하시네. 운이 부족해요. 딸이
근데 올해 내년에 딸은 우울감도 많이 들어오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지만은 그리고 여기 딸내미 자궁 쪽으로도 신경 쓰셔야 되고요. 자손이 내가 무언가 성취를 해서 이제 딱 어디 공인중개사 전에는 뭐 하려고 했다 했죠? 의사. 의대 가려고 그랬죠. 이런 쪽으로 해서 내가 갔잖아. 그러면 내 명이 줄어들어요. 내가 타고난 복이 명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걸로 해서 내가 이걸 하면 내 명이 줄어드는 거야 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이거를 잘 저는 오히려 명이 짧아지면 안 되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그거는 좀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 지금 이것도 운이 부족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말밖에 안 나와. 빌고 가셔야 되는 게 맞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엄마 건강도 좀 신경 쓰셔야 돼. 엄마 건강. 엄마. 네. 진짜. 이거는 엄마는 일단 건강을 신경 쓰시고요. 엄마도 오장육부가 이제 올해는 좋진 않을 거예요. 엄마도 힘들고, 네, 아이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빌고 가는 게 맞아요.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시고 딸이 올해 뭐 1년 더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아이가 너무 실망할 것 같고 주위 사람들이 너무 얘에 대해서 기대치가 많아가지고 본인 스스로도 욕심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지금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오는 대로 얘기할게요. 딸이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네. 우울증으로 약을 먹을 수도 있다 그래요. 지금 며칠 전부터 처방 받았어요. 그쵸? 잠을 못 자서. 근데 이거를 평생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걱정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엄마 나는 딸이 정말 이런 무속적인 것도 맞지만 오히려 이제는 심리치료 이런 쪽으로 좀 받아보시면 좋겠다 싶어. 빌고 가는 건 빌고 가는 거고 사실 심하면은 진짜 내가 내 머리를 이렇게 때린다 그런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소할 데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엄마 이거는 알고 가시고 정신과적인 질병이 생긴다라고 가니까 그거는 그 말이 나와서 해드린 거야 일단. 응? 그리고 아이고 애도 많이 쓰셨지만은 제가 뭐 특별하게 해드릴 게 이렇게 말하기가 내가 못하겠어. 그렇죠. 일단은 뭐 딸이 기대 걱정거리가 딸인데 그게 뭐 안 된다고 하면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딸이 이제 뭐를 붓고 안 붓고 막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딸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조금은 더 그냥 다독여 주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 선성은 진짜 착하거든요. 맞아요. 우리한테 잘하고 엄마 아빠한테 잘하고 뭐. 그래서 요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방송을 끄고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이게 너무 뭐 오랫동안 이렇게 방송 켤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요거는 그냥 끄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엄마가 웃을 날이 오니까 2년만 기다리셔. 웃을 날 오니까 그건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엄마 앞으로 이름 바꿨잖아요. 조금만 있어보셔. 괜찮은 사람 와. 그것도 왜요? 왜요? 아니 엄마가 지금 여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내가 얘기를 해도 지금 머릿속에 안 들어간다. 아니 다 들어오는데 들어가요? 네네 지금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엄마는 네. 앞으로 한 3년 정도 있으면은 내가 그냥 그 후부터는 좀 걱정 없이 편하게 산다 소리가 나와요. 그 중에는 딸도 있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걱정거리가 진짜 없는데 우리 아이 때문에 그러게요. 일단은 엄마는 이제 앞으로 3년 정도 있으면 괜찮으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응? 아셨죠?